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창구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만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문을 열기 2시간 전,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5시까지 오면 표를 나눠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게 됐습니다. 몇 시에 오신 겁니까? 오늘 저는 한 5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줄을 선 소상공인이 번호표 1번을 받았는데 홀짝제와 상관없이 표를 나눠줬고 오전에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금급이시면 금요일 날 3시 이후로 오시면 되거든요. 금요일 3시에. 네. 오늘 받은 번호표는 오는 3일 금요일 상담과 대출을 위한 대기표입니다. 대리대출 중단과 온라인 사전 예약 등으로 줄 서는 소상공인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신청자가 많아 줄 서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홀짝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말씀을 드리고 워낙 신청이 폭주가 되기 때문에 한계는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달리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1.5%의 초저금리로 보증 없이 최대 3천만 원까지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도가 1에서 3등급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마저도 나이스 평가 정보 신용 등급과 은행 자체 신용 등급이 달라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거기는 3등급, 여기는 5등급.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걸 느끼고. 1에서 6등급 사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을 맡은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붐볐습니다. 자체 등급 대신 나이스 평가 정보가 기준이고 초저금리 적용 기간이 1년인 은행과 달리 최대 3년까지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초 1년은 보증료율 0.6%가 있어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TBC 이종웅입니다.